갑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미로냥 루키, 미로찾기 루키라고 써있는 게임인데 이번에 신규로 나온 게임이라고 해서 한번 받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직후의 화면이고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내가 스크린샷으로 봤을 때는 미로를 찾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 얘 플레이어는 자꾸 띠링띠링거리냐? 집으로 돌아가는 게임 같은... 얘가 자동으로 가는구나. 내가 선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테이지 1 클리어하고 2로 넘어갑니다. 아, 심플한 게임이네요. 1로 가는 건데 당연히 1로 가는 거겠지 이거는. 아,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밀고 가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저기 화살표 두 개. 이건 좀 진행을 해야지 어려워지겠다. 하려고 받은 게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고 싶지 않지만 보통 20분에 40분으로 끊는 성격이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은 다른 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쉬운 거 말고 좀 어려운 부분부터 하면 안 되나? 한 20스테이지부터 하면 안 되나? 쭉쭉 갑니다. 내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아, 나오는 거네. 그냥 나오는 거네? 아니, 난이도 상승하는 폭이 좀 이상하다. 얼마나 맵을 많이 만들었길래 그건 좀 커진다 점점. 이건 뭐지? 붕어빵은? 시간 제한 있나? 시간 제한도 없는데 뭐야? 그래, 힐링 게임인데 뭐 힐링 받으면서 맵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벌써 마우스만 해졌거든요? 맵을 이렇게 넓히지 말고 좀 어떻게 안되나? 스크린샷 보니까 검은색으로 불 꺼놓고 진행하는 것도 있던데. 아, 좀 이런 거 미로 잘 찾거든요. 이래봬도 불 꺼놓는 것만 아니면 불안하게 일 것 같습니다. 그 갈 때마다 설정해줘야 돼? 좋아. 이쪽인데 일단 일로 보내야죠. 힐링 게임 같은데 그다지 힐링이 되진 않네요. 이거 정하자 목표를. 20스테이지로 하자. 예. 아, 10분 나오나? 10분 나오나? 뭐 한번 10분은 해봐야지.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도리라는 게 있으니까 10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10분은 나올지 모르겠네요. 쭉 가자.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 뭐 중간에 살짝 어려워진 것 같더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좋아. 19. 진짜 얼마나 있는 거야. 그냥 자신있게 어려운 걸로만 몇 개 만들어 놓지. 너무 많잖아. 난이도도 좀 들쑥날쑥하고
아, 좀 와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너무 무난하게 그냥 가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가면 되니까. 일단 가고. 아니 얼마나 있는 거 스테이지가? 아이 잠깐. 아 100개라고? 아 잠깐만. 이게 노말이야 심지어? 이걸 깨면 하드로 100개가 또 있는 거야? 좀 보자. 하나씩 눌러보자 하나씩.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 놀랐자. 일단은 해보자.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심하게 하드코어졌는데. 마우스가 작아졌거든요, 이 고양이가? 이건 여기서부터 따라가면 편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네요. 많이 만들었다. 있을만하네, 많이 있을만했네. 내 안일을 했네. 어려운 게임이네.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 나이도 보고 그만 광고를 내보내지 마. 광고가 안 꺼져. 심지어 광고가 안 꺼져. 그다음부터 내 유튜브에도 5초 보면 없어지는 기능이 있거늘. 아, 한번 클릭을 하고 5초를 봐야 돼? 이미 광고 끝났는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상부상조 해야지. 아, 이리로 가는 거죠? 자, 가자.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 또 심지어. 맵이 엄청 넓어져서 쫄았는데 딱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가는데 길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깨고 다음 버전으로 갈게요. 맵으로 가서 어휴, 이거 다 깨야 돼. 우주도 있네? 이거 일단 원시로 가죠? 원시 난이도. 더 어려울 텐데, 어렵네, 만에 그 수준이 아닌데? 잠깐만, 좀, 심했는데? 일단은, 일로 가는 건 맞아요. 소거법으로 길을 하나씩 제거해보면은, 너무 작아졌잖아. 이제 고양이가 아니야. 바퀴벌레야.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맞겠지 뭐. 몰라. 이제 몰라요. 운전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맞는 거고. 맞는 거 같은데? 마지막 보죠. 최고 난이도라는데. 이게 노말이면 하드인데 최고야. 다음. 아. 다크! 안에 불만 끄는 그냥 웹에 불만 끄는 이 수준 타임 시간 호텔 됐구요. 우주 한번 해보자. 예쁜 맵을 왜 없애려고. 일단 하나 깨보자. 잘못 온 것 같은데? 잘못 왔잖아.
이거 그 고양이의 귀염을 앞세우는 그런 게임 아니었어요? 이거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귀염을 보면 되지? 뇌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귀염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자. 야, 잘 만들었다. 비율 진짜 잘 만들었다.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은 10분도 안 됐는데 삭제하고 싶어졌어. 여기서가 좀 크게 갈리는데 일로 가겠습니다. 좋아. 아니었어. 진짜 아닌 거야? 잠깐만.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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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잠깐만. 여기 어디야? 뭐 하는 동네야? 여기 맞잖아? 쭉쭉 갑니다. 야, 좋다. 쭉쭉 나가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여기였나나나나나. 자, 보내줘. 아, 좋다. 1스테이지에서 이렇게 100개를 하라고? 이건 학대야. 유저를 학대하는 게임이야. 자, 그렇구요. 자, 좀 보자면은 노멀 난이도가 있구요. 이렇게 하나에 100개씩 난이도가 크게 갈리네요. 점점 맵이 커지고 고양이 이제 바퀴벌레에서 유충처럼 이렇게 좀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난이도 전부 다 100개씩 있고요. 아직 못 연 스테이지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아마 안 보이게 점 하나 찍혀 있겠죠? 그런 거 됐고 넘어가시면 DLC네. 돈 내고 사는 거. 다크는 여태까지 한맵 똑같이 우려먹고 거기다가 불 꺼놓는 거고요. 타임은 타임 어택이고요. 그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로냥 루키 모바일 게임으로 신규로 나온 따끈따끈한 건데 전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로를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꼈는데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서 미로 찾기를 하긴 개뿔. 고양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귀엽진 않지만 미로 찾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 미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미로냥 루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